오늘 첫 번째 원정 페어의 성탄절 이벤트를 노리고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 요거 하나랑 두 개, 하나 둘,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하나 빼기, 하나, 두 개, 한 개 추가 플러스 열쇠 한 개, 오케이. 요렇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게 오늘 들었는데 스팀에서 보면은 클리어 인구수라든가 막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게임을 구매한 사람들 중에서 이거를 어떤 난이도로 클리어한 게 몇 퍼센트에 있는지 막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혈혈 난이도로 클리어한 사람이 0.5%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5%밖에 안 된다는 거죠? 뭐야? 얘네 설마 처음 쓴 애들인가? 왜 이렇게 더 높아졌지? 이러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얘네 둘이 처음 썼는데 아 그래 왠지 알겠다. 얘네 둘은 처음 쓴 애들인데 첫 원정에서 도망을 쳤어. 그래서 이 원정이 처음이 돼가지고 플러스가 됐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은 저건 또 계산 안 했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일단 요렇게 가자.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자. 당분간은 이게 될라나? 아 이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위험한데? 얘 또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건 몰랐네. 이건 모르고 데리고 왔네. 유물 수집 맵이고 정찰 하나 됐고. 아니요 고전 아니에요. 이거는 스팀 네, 최신까진 아닌데 이거는 스팀에 그렇게 오래 안 된 게임이에요. 네 제 동생이 저보다 잘한다고요? 아니요 제 동생은 게임을 잘한다기보다는 이거 어쩔까? 한번 노려볼까? 제 동생 게임을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저랑은 취향이 달라가지고 최신 게임을 많이 해요. 이거 혹시 모르니까 땡겨올까? 치명타 좋다. 시작은 괜찮다. 이러면은 시작은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플스 게임 같은 거. 뭐 Until Dawn, Last of Us, 뭐 또 뭐 있냐. Detroit Become Human, 뭐 그 Beyond Two Souls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 동생은 그런 거예요. 뭐 용과 같이라든가. 저는 고전 게임하고. 그래도 나름 신세대라서 동생은. 띠리링 띵 띠리링. 어쨌든 혈혈 난이도를 깬 스팀 인구수가 0.5%라고 합니다. 됐나 보이던데 하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한 적은 없고 나중에 방송에서 할 예정이 있긴 있습니다만 나중에. 아 동생이 판단력 게임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별로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재밌는 거 아무거나 골라서 하는 것 같은데? 딱히 뭐 판단을 잘하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재밌어 보이는 게임 아무거나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광인이 나왔단 말이지. 광인을 이거랑 촉수랑 진격으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네. 구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 데미지고 일단 2면은 아 1만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촉수 꼈죠? 꼈습니다. 뭐야 한 번짜리가 아니잖아. 천천히 가는 거잖아 저거. 그러면은 3. 아 이게 또 고민되네. 이렇게 할지 아니면 얘를 데리고 올지인데 이렇게 하자. 아 크레센도 아 그거를 저번 플레이 때 얻긴 얻었었어요 한번. 근데 갖고 싶긴 한데 그렇게까지 대박 아이템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닥 그런 위험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불 끄고 광인을 잡는다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턴을 먼저 잡긴 잡았네요. 그리고 촉수를 제대로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3, 5 그러면은 그냥 스감을 다른 애들한테 해주고 얜 촉수로 터트려. 촉수로 그냥 터트려. 레이날드 2렙 맞아요. 예. 근데 안 데리고 온 거예요. 빵야 쏘고 뒤로. 아이 이동 저항했네. 그럼 여기서 오케이 선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아니 니들 버프도 안 줬는데 6 7 7 4 다이스에서 이겼구나. 그럼 데리고 와. 데리고 오고 오 괜찮은데 이거 어둠 속의 칼날.
이러면은 스트레스 공격을 한 번 더 받지 않았고 얘는 이제 촉수로 인해서 자연히 잘 터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네요. 4. 오케이. 터졌을 때 각성을 해야 더 괜찮은데 이거 뭐야? 끈기의 반지. 아, 죽음의 일격.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야영을 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 근데 이걸 그냥 터트리고 싶어 난. 그렇다면은 밥이 좀 많구나. 밥을 먹고 반지 그리고 돈 빼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촉수물 채거존엄. 저번에도 한번 그 얘기 했었는데 저는 촉수물을 보는 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그냥 멀쩡한 인간물들 많은데. 자 여기서 아 이걸 못했네. 이걸 야 나는 믿었는데 와 내가 드립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이오이 믿고 있었다고 막 그렇게 드립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걸 또 배신을 때리네. 그러면은 다음 타자로 가고 그 다음에 니가 이걸로 가. 어허 어쨌든 저는 촉수물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인간들 나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 정찰은 잘 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찰 아이템을 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물 수집 맵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골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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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정 목적지 오케이 두 개 일단 여기 두 개. 근데 갈라지는 게 좀 이게 문제야. 일단 여기서 바로 써야겠네요. 이러면 이런 바로 쓰고 최대한 낮춰보자. 자 이 친구들은 능수능란 있나요? 있네요. 오케이 그럼 요거 한 발만 쓰고 나머진 전부 다 스트레스에 올인 하겠습니다. 뭐가 좋을까. 뭐야 근데 몇 개 없네? 이러면은 좀 곤란한디. 뒤틀리 농담 이거는 좀 많이 위험하고 위험하긴 한데 내가 볼 땐 이걸 지금 써야 돼. 아 다행이다. 한 명만 비껴간 건 다행이다. 솔직히 얘를 겨냥한 거긴 한데 그래도 다행이다. 그리고 나머지 2포인트로 피해 증가 플러스 스트레스를 쓰기엔 우리가 스트레스가 너무 높으니까. 아 근데 다른 게 쓸 게 없네. 재보급을 할까? 아 재보급은 정말 쓸모 없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 퍼센트를 미리 걸어주자. 오케이 요렇게 하자. 어차피 야습은 안 걸리기 때문에 야습 방지라든가 그런 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주고 이 상태로 가자. 야민정음. 이거 할 때 위키로 기본 공략 좀 보고 배워야 할 만큼 장벽이 높나요? 장벽이 높은 게임은 맞는데 근데 죽어가면서 배우는 게임이기도 해서 그래서 굳이 그러지 않아도 그냥 죽으면서 배우면 돼요. 네. 그냥 영지 다 매번 새로 파가면서 배워도 되긴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보고 배워야죠. 아무래도 처음에 할 때는 저 오브젝트 같은 게 어떤 효과를 두는지 막 그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보고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뭐 게임이 다 맞아가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게임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그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면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야 노상강도 잘 싸우죠? 역시 잘 싸웁니다. 얘네들이 1, 2열밖에 못 때리는데 1, 2열이 반격에다가 보호가 찍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상이가 다 죽일 수밖에 없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은 자리를 지멋대로 바꾸고 있는데 상관없고. 아 근데 2열기가 없구나. 아이구야 낮춰야 되는데 지금 빨리. 그러면 크리 아니다 힐 해줘야겠다. 근데 크리가 진짜 떴네? 여기다 쓸걸 그랬나? 일단은 요거를 잡기 전에 시간을 끕시다. 시간을 끌어 한 턴이라도 더. 근데 어차피 1, 2열밖에 못 때리니까 결국엔 죽겠네. 결국엔 죽네. 회피 사망. 여기서 빛나감이 떴었더라면은 한 번만 더 스톨링 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요. 자 여기서 빛의 전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봤지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좋아요. 아 맨손으로 왔지만 맨손으로 돌아가지 않겠어. 함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뭔데? 재물 집착. 아 이거 없애야겠네. 재물 집착이 있으면 저렇게 지 멋대로 만집니다. 제가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 몹 있네. 없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있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장악합니다. 이거 안 좋은 상태인데 예, 광명도 개어려요. 광명도 그냥 적당히 어려운 게 아니고 개어렵죠.
일단 아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자 신폭을 쓰고 진격으로 죽일지 아니면은 아귀팔로 한 명이라 땡겨올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얘가 그나마 좀 미스가 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를 땡겨오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한데 근데 한 명을 잡을 수도 있단 말이지. 내가 볼 때는 이걸 하고 이걸 믿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6에서 10인데 7 이상만 뜨면 돼. 오케이. 야 근데 진짜 7 떴네? 진짜로 7 떴네? 그리고 요거는 어쩔 수 없어. 그냥 맞아. 아 광명 계속 맞아서 진행 가능해서 광명이 좀 더 쉽긴 한데 근데 사실 광명도 다른 게임에 비하면은 훨씬 더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타 게임의 가장 높은 난이도보다도 더 높은 게 이 게임의 가장 쉬운 난이도라서 그것도 사실 어렵긴 해요. 근데 하다보면 다 적응이 돼요. 이 게임도 하다보면은 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적응하는 생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다보면 다 익숙해집니다. 근데 그 시간이 막 수백 시간 걸리는 게 문제죠. 그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린다. 네. 그런 게 문제긴 한데 아 가중을 결국에 맞네. 저걸 회피했어야 되는데 저걸 내가 스톨링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저걸 결국에 때려. 얘는 1열이어도 이걸 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야. 아니 저 미친 저거 어우 그래 잘했어. 이랬어야지. 진작 이랬어야지. 크리는 안 떴지만 괜찮겠잖아. 출혈 저항도 잘했고 자 이거를 내가 볼 때는 얘가 잡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걸 바꾼 다음에 얘 턴을 먼저 받고 여기서 아유 표적을 찍었네. 스감을 한번 한 다음에 스톨링을 해서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무리가 마무리를 하면 돼. 근데 아마 못하겠지 분명. 3에서 5인데 4 이상만 뜨면 되거든요?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이 거지 같은 게임. 이 게임은 언제나 이런 식이야. 그래도 노상이가 턴을 잘 잡았네. 이건 다행이다. 노상이 턴을 잘 잡은 건 진짜 다행이다. 자 어쨌든 요렇게 챙겨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보다 이게 비싸죠? 그리고 유물 우선이기 때문에 유물을 챙겨야 될 건데 돈을 버리겠습니다. 저는 이 유물 수집가를 데리고 왔다는 것부터가 돈을 벌러 왔다는 건데 근데 돈을 버린다 약간 모순이긴 한데 90퍼? 자 근데 문제는 유물 수집 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랑 이거랑 두 개를 챙긴다면 인벤토리가 폭발할 거거든요. 그래서 정찰이 빨리 돼야 합니다. 정찰. 아 이 뭐야 맵 구리잖아. 거기다 술잔도 맞잖아. 회피 잘했다. 잘했어. 아니요 은행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야죠. 근데 만들 수 없잖아요 초반이니까. 일단 만들 수 있다면야 만들어야지. 자 땡겨 옵니다. 안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이런 시작은 안 좋아. 이런 스타트는 아 이러면 다음에 스트레스가 분명 여기 들어갈 거란 말이지. 분명 여기 들어가. 그래서 안 되는데 이걸 스톨링 하기도 힘든데 지금. 네 다른 게임 2만 시간? 야 2만 시간을 게임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나 어렸을 때부터 게임한 거 쭉 다 합쳐도 2만 시간 안 될 것 같은데? 게임을 2만 시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턴을 야 다이스가 잘 잡혔네. 다행이네. 얘네들이 빠른 형태의 몬스터들이기 때문에 턴을 아 근데 2열이야 씨. 아 결국엔 맞아버리네. 괜찮아 그래도 2열로 왔으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세뇌 발사. 2만 시간이면 근데 게임을 진짜 얼마나 해야 돼? 그거 얼마나 많이 해야 합니까? 자 그래도 스트레스 한 발로 끝난 거는 그나마 다행이네요. 보나마 얘는 1, 2열밖에 안 되지만 얘는 3열이 돼요. 그래서 문제였는데 바로 써버리네. 내가 말하자마자 그냥 바로 본보기를 보여주네. 아주 더러운 녀석띠구요. 힐을 해야죠. 어쩔 수 없지. 자 문턱이 뜨긴 떴지만 괜찮습니다. 죽지만 않으면 되구요. 광대가 지금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네, 버틸 수 있어. 저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구요. 일자리 역시나 스감을 해가서 저 고통 상태를 일단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문턱이야 뭐 나중에 천천히 그냥 집에 가면 되니까. 머리에 터번 두른 사람은 힐러인가요? 네, 얘는 힐러예요. 근데 야매 힐러예요. 힐러긴 하지만 타게임의 그냥 정상적인 힐러가 아니고 야매 힐러예요. 그래서 힐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힐을 안 하지만 디버프를 걸 때도 있어요. 좀지 멋대로예요. 아, 24시간씩 300, 800, 834일을 하면은 2만 시간이 돼요. 자, 턴이 이 친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원래 얘를 때려야 맞는데, 근데 얘가 아직 3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때려야 돼요, 일단. 이 녀석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요런 순서가 맞습니다. 네, 정식 킬러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찰이 안 됐네요. 아, 정찰템을 끼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찰이 안 됐다. 그렇다는 건 일단 두 개는 찾았는데 한 개는 직접 찾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찾는 과정에서 이런 인카운트가 계속 나올 거라. 그래서 문제네. 아, 야, 6에서 10인데 7이 뜨냐. 9만 때리면은 잡을 수 있는 거를 그걸 또 저렇게 못 때려, 저걸. 네, 성녀가 진짜 힐러. 안 돼! 그거 맞지 마세요! 설마 또 문턱 또 가는 거 아니야? 일단 기절 저항 했는데 힐부터 하고, 오케이, 치명타 좋다. 이러면은 그래도 스트레스가 조금 있는 내려가고, 조금이나마 떨궈주고, 마무리 한번 하고, 야, 멋집니다.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미스내는 저 능력, 아주 멋진 능력이죠. 음침한 물어뜯기. 그래, 이렇게 피해야지. 피하진 못할망정 저걸 또 맞는단 말이지. 한번 스트레스하고, 아, 네, 맞습니다. 광대는 스트레스 관리. 그러니까 보통 이제 RPG 게임에서도 광대 역할 같은 경우는 뭐 팀의 사기라든가 버프 또는 뭐 관리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이 게임도 똑같습니다. 와, 7이 떠버리네. 출혈, 출혈. 와, 미친 거 같다. 저게 안 들어가. 7이 떴어도 출혈만 들어갔었으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걸 또 기어코 스트레스를 한번더 받습니다. 저걸 못 잡아서 최소 데미지 가까이 떠서. 이상한 게임이죠? 아,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시고요. 그리고 빨리 찾아야 될 텐데, 최대한 빨리 찾아야 돼. 지금 우리는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다음 원정 목적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 예, 저는 미친 애들은 해고합니다. 초반이니까. 자, 과연 이둘 중에, 아, 있네요. 다행이다. 그렇다는 건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갔다가 이걸 회수하면서 돌아가면서 회프를 끄고 인벤토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인데, 그리고 더 이상 스톨링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도 많이 낮췄다. 이 정도면 이 정도 많이 낮췄고, 아, 클리어 전까지 클리어율 0%. 예, 그거 인정. 빈방, 방에 몬스터 있고, 자, 이거 구경만 하고 빠지자. 일단 스감템은 없지. 아니, 스감이래. 함정 해제용템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네가 하고. 이거는 보지 말자. 자, 여기서부터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인벤토리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횃불을 어차피 끌 거니까. 야, 횃불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 여기서 회수 하나 하고 얘 챙기고. 예, 말 그대로 미친 성녀예요. 미친 성녀. 이 게임은 이렇게 던전을 돌다 보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뭐 몬스터한테 맞아서도 받고, 그냥 길 가다가도 받고, 배고파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스트레스 수치가 100을 넘어가면은 정신병이 걸립니다. 아, 횃불 다안 버리길 잘했다. 정신병에 걸리는데, 그게 미친 거예요, 예. 그게 말 그대로 미친 거고. 스감? 그리고 그 스트레스 수치가 200을 돌파하면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100을 돌파하면은 정신병. 정신병의 종류도 되게 많아요. 한 개가 아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게임이요. 야, 맥댐을 띄우긴 띄웠지만 잡지를 못했네. 야, 결국엔 또 이거 한대더 맞네. 아, 이걸 심폭을 쓸걸 그랬다. 이렇게 데미지가 잘뜰 거였으면은 심연의 폭격을 쓸걸 그랬는데, 게임 던전 돌다 죽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예, 고 캐릭터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살린 이벤트가 뜨긴 뜨는데 그거는 안 뜬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거는 게임 끝날 때까지 안뜰 수도 있어요. 한번 정도 뜰 수도 있고 안뜰 수도 있고. 어우, 그래, 복수 잘했다. 자신한테 치명타를, 아니 스트레스를 준 녀석을 바로 복수. 나쁘지 않았어. 어쨌든 이렇게 인카운트가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아냈는데, 잡고 따닥 갑시다. 자, 이쪽에 책장 하나 있는데 여기선 아이템을 기대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고. 아, 좋은 기벽이네. 불경 혐오. 그냥 평범하게 좋은 기벽이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를 회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첫 번째 자리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밥을 버리고 두 개 먹고. 자, 이 방은 사실 돈을 벌면서 시간을 끌려고 왔는데 돈은 못 벌어서 갈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챙겨서 성수. 돈 좀 벌자, 돈 좀. 어, 그래, 돈 벌이가 좀 많이 나왔네. 다 돈 되는 것들만 나왔네. 요거랑 요거랑. 돈도 아직 방이 남아있긴 하니까. 근데 방이 지금 남아있는 게 어, 저거지? 이것까지만 보고 나가겠다. 이것도 근데 남겨놓긴 했는데, 저걸 횃불을 버리지 말걸 그랬나? 자, 요걸 회수하면 이제 끝납니다만, 근데 윗방이 남아있긴 해요. 그래서 일단 원점 완료됐는데 저게 지금 상자란 말이죠. 그래서 가다가 인카 걸리면은 나가고 안 걸리면 보자. 가자 가자 가자. 네, 인호상 속도 차이나게 해서 연속 연거리 하고 싶은데 속도 차이나게 하기가 힘듦. 아, 그리고 그걸 속도를 맞춰놨어도 다이스 때문에, 그러니까 랜덤성 때문에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세팅을 해놨어도 지 멋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게 이 게임이라서. 이 게임은 다 지 멋대로라서. 어, 잘 왔다. 자, 여기 이 상자 까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어, 그래, 좋아. 요런 것들이 많아야 돼요. 요거는 이제 밥. 밥은 버리긴 아까우니까 먹어. 왠지 체력이 50% 이하면은 나쁜 질병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나쁜 기병이나 먹고 이렇게 해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완정! 어, 그냥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무난하게 잘 끝났고, 기병은 피해 굶주림, 이물혐오. 이물혐오 같은 경우는 전사한테 걸려야 되는데 저런 애들한테 걸려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성탄절 이벤트를 통해서 명상실, 기도실, 고행실을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죠. 근데 이런 거 걸렸을 때 집사가 여기 있으면은 정말 짜증나는데 없네요. 다행이네. 자, 그리고 역마차! 어, 유물수집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유물수집가를 잘라도 된다는 건데 다른 것도 좀 볼까? 사육자 뭔가? 혈전? 그렇다면 얘밖에는 쓸만한 게 없네. 요거 하나 받고. 네, 시작은 스무스해야죠. 아, 이 또 좋은 거 걸렸네. 자, 신성 모독의 물약. 역병의사를 쓸 때 거의 뭐 필수격 되는 그런 아이템이라서 무조건 얻어야 되는 아이템인데 하필 또 보스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군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포기를 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다지 무리해서 갈 필요까지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쓰고 싶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기다리고 다른 거를 노립니다. 다른 걸 근데 노릴 게 없네. 얻고 싶은 게 한 개도 없네. 이거를 간다고 치면 그러면은 레이날드, 그 다음에 페르시, 얘네 스트레스 있는디. 일단 최고 레벨을 데리고 가야 되거나 아니면 1레벨 요런 애들 써야 될 건데 근데 얘네들이 잡을 수 있어? 낭송 예언자 하면은 얘랑 얘가 딱 좋긴 한데 사열 칠 수 있는 거 하나 더 데리고 갈까? 아니면은 뭐 방패를 쓸까? 롬? 이렇게 할까? 아, 이거 위험한데? 살짝 위험한 보스인데 근데 또 갈 데가 없고 주는 게 좋단 말이지. 그럼 또 가야 되는데 자, 어쨌든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넣어두고 정신병 걸린 애들 치료해야죠? 요런 애들 넣어놓고 무료죠? 공짜입니다, 요번에. 그리고 안 쓴 애들을 다 이런 데다 짱박아야겠는데 좀 높은 애들로. 높은 애들 또는 정신병 걸린 애들. 근데 없네? 그럼 얘랑 그리고 레이날드를 안 쓸 거니까 너에겐 또 뭐니? 신에 대한 얘기. 아, 기도. 그럼 너 기도실에서 나와. 네가 들어와. 그리고 너 여기 들어와. 요렇게 해서 쓰자. 오케이. 그리고 유물수집가 중에 재물집착 있는 유물수집가. 유물수집가한테 정말 안 맞는 기벽인데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라야겠습니다만 굳이 지금 자를 필요 없으니까 일단 내비둡시다. 그리고 자, 보스 맵을 갈 건데 이게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단 풀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돈이에요. 기술은 괜찮아. 근데 스킬은 좀 애매하네. 요거 하나. 기술은 괜찮습니다만 문제는 강화요. 요거, 요거, 그리고 요거, 요거. 그다음 힐, 표적. 그다음 심포. 이러면 돈 거의 다 썼는데 여기서 또 강화를 해야 된단 말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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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다 쓰겠는데. 이거
이러면 9,000원이 남았는데, 9,000원을 가지고 여기 보스를 잡을 수 있느냐인데, 자, 이 곳은 지금 가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무모한 거예요. 지금 가는 게 굉장히 무모한 건데, 그치만 저는 무모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그렇게까지 막 엄청 안될건 아니니까, 사실. 그리고 이 보스 같은 경우는 상태 이상을 많이 안 걸어요. 그래서 이런 성수 같은 거, 요런 것들을 안 갖고 갈 거고요. 원래 보스방 갈 때는 성수 도핑을 위해서 많이 대량 갖고 가야 되는데, 안쓸 거고. 그리고 촉수는 써야겠는데, 일단 그래, 이걸로 하자. 회피 안 해도 돼. 그리고 니가, 아니다, 반격이 이걸 찍는 게 낫긴 하겠다. 이걸 빼고, 니가 이거 플러스, 요걸로 하고, 너는 요런 거? 아니면 방어용으로 바꿀까? 그리고 뒷열도 있지, 참. 아이, 인원이 너무 많다. 죽음의 일격 저항이 이거 두개 끼면 18이네? 괜찮네. 그 다음에, 지금 그 흔한 외과의사의 부적도 없습니다. 지금 아이템이 굉장히 모자라요. 그래서 좀 많이 후달리는데, 뭐 괜찮겠지. 자, 갑니다. 보스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랑 이 친구 속도를 좀 맞춰야 스킬을 지들끼리 잘 쓰긴 하는데, 괜찮아요. 자, 갑시다. 선조의 호구록, 예언자. 저 녀석이 보스예요. 예언자. 며칠 전 다키스트 그냥 들어왔다가 다 터진 기억이. Prognosticated 다키스트는 절대 그냥 들어갈 곳이 아니에요. 꾀뚫기는 3레벨 이상부터 강해지거든요? 근데, 좋긴 좋아요. 근데, 요 보스에서는 안 맞아요. 안 써도 돼요. 일단 첫 방, 아이구야. 야, 이건 좀 별로다. 구린 맵이다. 보스는 여긴데, 아, 복도 전투랑, 랜덤, 아니 뭐냐. 복도 전투랑 방 전투가 너무 많네. 조금 별론디? 아, 시작하자마자 상큼하게 시작하네. 이 게임 난이도는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근데 거기서 이제 DLC를 추가하고, 뭐 빼고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일단 기습을 못하는 시작. 시작 안 좋고, 5, 6. 그 다음에 저격으로 12가 안 뜨겠지? 오케이, 치명타 떴네? 야, 잘하는데? 잘 싸우는데? 그리고 찌르기로 한대 치고, 아, 아직 반격 못 찍었는데 딜을 해버리네. 반격 찍고, 오케이. 야, 이거 시작은 괜찮다. 근데 문제는 이 녀석들의 스트레스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영이랑 버프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지금. 살짝 걱정이에요. 무차별 없지. 무차별 사격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붕대질 같은 걸로 크리 노려. 근데 안 뜨지. 안 뜨지만 괜찮아. 그리고, 역시나, 아무거나 해서 크리 노려. 광명, 다키스트, 혈월, 오케이. 자, 첫 전투는 깔끔했구요. 그 다음에, 이런 방은 보통 이제 비밀방이 나온단 말이죠. 거미들도 기습만 할수 있다면은 좋겠는데, 기습 못했네. 7 미묘한데. 그럼 심포. 그리고 선턴 뺏겼고, 거미줄 맞았고, 기절 저항 저항. 오케이, 잘했어. 기절 저항 잘했으면 됐지 뭐. 이 복도 전투랑 방 전투 두 개가 좀 뭔가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쉬운 애들이 잘 걸렸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할수 있겠네. 야, 그냥 기본 일량 23이야? 저 뭐 있구나. 받는 회복량 20 있던 애가 얘구나. 회피 잘했고.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친구 아마 딱 힐러. 그것도 이제 성녀 아닌 핫사니한테 힐 받는 거 퍼센트 증가. 그거 있던 친구가 쟨가 봐요. 잘린 줄 알았는데 안 잘리고 여기까지 왔네. 예, 야매 수술 회복약. 예, 그거. 자, 다음 방에서 나오는 몬스터가 스트레스형 몬스터가 아니길 바랍니다. 아닌데? 좋은데? 그럼 심폭 54 66 뜨지. 그리고 1 8 이거, 예, 여섯 번째 영지예요. 이즈렌 6. 예, 아마도 7인가?
크리를 한번 노려볼까? 아니야, 이럴 때는 제압사격으로 이삼 안 되네. 그럼 오케이, 크리는 뭐뜰 리가 없으니까 세뇌 발사. 자, 아 7인가요? 그런가? 6인가 7인가 헷갈리네요. 그랬나요? 일단 요거 끝나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끝나고 나가서 봅시다. 얘는 딜이 은근히 세. 아, 턴 뺏겼다. 다이스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어차피 공수가 있으니까, 자, 이 둘 중에선 요 녀석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힐 4를 띄울 거면 차라리 크리라도 띄우지. 죽여, 죽여버려. 읍세버려. 다 읍세버려. 오방 중에 좋 반격으로 죽겠죠? 4, 7. 오케이, 좋습니다. 챙길 거 챙기고, 그리고 역시나 상자 냅두고요. 가자, 가자, 가자. 이제 나오지 마라. 아이구야, 시체왕이네. 그래도 잘 열었네? 자, 현재 방을 3개 지나왔는데 그 안에서 전투를 3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함정 회피 잘했다. 회피는 잘했고, 횃불 하나, 7, 14, 99. 방마다 전투 있는 건 아니지? 없다 없다, 다행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야영해도 되겠다. 아, 다 만지네, 다 만져. 부패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반점열, 미친. 이 여기서 나오는 보스가 중독을 안 써서 다행이지. 저 큰일 날 뻔했네. 밥 먹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보스를 잡긴 잡는데 회수하진 못할 것 같아. 정찰 안 됐고, 그러면은 여기가 타이밍인 것 같은데. 그리고 문제는 쉴드 브레이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인데, 브레이키는 악몽 속에서 각성을 하지 못할 테니까 이걸 줘봤자 의미가 없어. 근데 브레이키로 인해서 다른 애를 각성시키게 할 수 있을 테니까 요렇게 할까? 잠깐 요렇게 할까? 요렇게? 아니면 자지 말까 그냥? 안 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잠을 안 잔다라. 그러기에는 능수능란이 너무 아깝고. 그리고 보스인 데다가 보스면은 버프를 써야 되는데. 예, 꿈을 안 꿀 수도 있고. 그러면 한 방만 더 가보자. 또 망가지기 전에 최대한 많이 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한 방만 더 가서 그 다음 쓰자 그냥. 근데 가는 도중에 스트레스가 계속 올라가네. 없어라. 없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자자. 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일단 스감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아, 대사 봤어야 되는데. 방금 대사 나온 거였죠? 바로 넘겼는데, 이거 뱀 나온 거죠? 능수능란 쓰고요. 그 다음에 안 나왔다고? 진짜? 그 다음 원거리 이것도 써야 되고. 예, 저 본 거 같은데 방금? 방금 뭐라 말했는데 넘긴 거 같은데? 요거 하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피해 증가 요것도 써야 되는데, 지금 자리가 뒤틀린 농담을 쓰면서 이걸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건 안 돼. 그래도 일단 써. 그러면 3 남았는데, 3 가지고 방어 최대 체력 스트레스. 얘는 어차피 터져. 근데 한번 노려볼까?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그냥 얘를 낮추고 위치를 바꿔 요렇게로. 그리고 약초 써. 됐어. 자, 일자리 뭐 없죠? 일자리 이거 있네. 아, 이거 쓰지 마. 자, 뱀이랑 한번 맞짱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뱀이랑 싸우기 싫어. 정말 싫어. 사방이 날 다시 끌어당기고 있어. 공포 상태고요. 빨리 안 잡으면은 쉴드 브레이키가 죽습니다. 아, 거기다 은신이네. 일단 스타트를 어떻게 할까? 표적을 찍고 여기 반격 찍기 전에 빨리 표적을 찍고. 그래도 우리가 추뎀 같은 경우를 많이 찍어놨긴 했으니까 크리를 노리면 될 거야. 11 때리고 여기서 독주입 반격이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일자리 보호 반격을 찍었고, 물기 회피. 아, 회피하면 어떡하냐. 자, 여기서 이 친구에게 오케이, 이걸 노린 거죠. 표적을 찍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치명타를 노리기 위해서.
근데 잘 됐네요. 자, 20씩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다다음 턴에 터지기 때문에 그 전에 잡아내야 되는데, 정신병이 걸리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운만 좋으면 되겠는데 안 될 것 같네. 오케이, 치명타. 야, 이거 시작 좋은데? 얘를 하나만 낮추면은 두 턴 더 벌 수 있는데, 두 턴이라기보다 한 턴. 근데 저걸 못 낮추겠지. 그래, 이거 다행이다. 죽어라. 오케이, 이거 되겠다. 이거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비행기. 6에서 12인데, 중독은 걸리긴 걸릴 거지만, 3에서 6. 방어 때문에 안 되네. 이거는 괜찮네. 요걸로 마무리하면 딱 되겠죠? 좋습니다. 역시나 버프를 도피해놨다 보니까 이게 잘 되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실브의 아이템은 안 챙겨도 마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만 챙겨서 소의 빈을 요렇게 해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이거는 괜찮네. 남아있는 게좀 흠이긴 한데. 잠깐만. 그러면 촉수 의상을 옮겨야겠구나. 근데 이 보스랑 싸울 땐 아마 안 터질 건데. 스트레스형 보스가 아니기 때문에 잘안 터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옮겨줘. 또, 혹시라는 게 있으니까. In 만약이라는 게 있기 Radiance, may 때문에. we find victory. 자, 아이구야. 하나 있었네. 제가 뭔가 Another abomination 방패를 cleansed 쓸까 from 말까 하다 안 our 썼는데, 안 lands. 쓰기 잘했네. 야, 시작하기 전에, 딱 들어가기 전에 회복까지 잘했고, 괜찮은데. 4. 빨리 읍세야 돼. 저항했고, 잘했네. 1열은 못 때리기 때문에 2열을 쳤구요. 회피했네? 차라리 그냥 여기서 터트리고 얘를 각성시킨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요렇게 마무리하고 피가 나왔는데, 피는 뭐 자리가 있음 뭐고 없음 말고. 자, 보스입니다 이제. 방패, 쉴드 쓰고 횃불 하나 켜고 가자. 요렇게 낭송하는 예언자. 보스전인데요, 예언. 요건 데미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냥 몸으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힐하지 말고 바로 표적 찍어. 극딜에 그냥. 원래 좀 시간이 있고 그랬으면은 이런 것들 까가지고 좀 돈을 노린다든가 뭐 그런 걸 해보겠는데, 그럴 시간 거의 없으니까 얘 같은 애들만 하고, 그 다음에 딜. 아, 크리 안 떴네. 이럴 때 크리가 떠줘야 되는데.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피해 차단. 아유, 야, 나머지 다 회피했는데. 자, 중독, 폐허의 돌무더기. 이게 문제죠? 야, 근데 딱 낮은 데미지로 없어진 다음에 돌을 맞아버리네. 이건 좀 그렇네. 일단 힐. 오. 아, 괜찮아요. 이게 또 베테랑 이상급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이라. 슬슬 성수를 쓸 애가 하나씩 나올 것 같은데. 야, 표적 효과가 거의 없네. 추댐밖에 없네. 그리고 반격 다시 찍는다고 치고. 아니야, 요번 턴은 반격이 아니고. 아, 야, 17. 1만 더 좀. 3열이 돼야 반격을, 진격을 찍을 거 아니야. 와, 저걸 더블. 자, 갑니다. 갑니다만 촉수가 있어요, 촉수. 촉수 폭력적 좋습니다. 예, 멋지고요. 이거, 아, 좀 딜이 크네요. 그치만 문턱만 안 뜨면 돼요. 예언. 문턱만 안 뜨면 그만이야.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아쉽네요. 야, 이거 하나에 반격 찍는 건 너무 아까운데. 일단 성수. 아, 자리 바꾸. 아, 잠깐만. 자리 바꾸고 그다음 가드? 이지스? 근데 이지스가 앞으로 한칸갈 텐데. 그러면은 얘로 맞아야 되잖아. 이게 앞으로 1열이란 말이지. 그러면 그냥 딜을 해서 돌을 그냥. 그래, 노상이가 그냥 맞아라. 돌 노상이로 맞자 그냥. 내 피부가 타들어간다. 엄살 부리지 말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표적이 한턴 남았는데. 아, 빵힐 멋집니다. 야, 이래야 저의 아이들이죠. 빵힐 멋지고요. 주시. 야, 뭐야? 뭐야? 좋습니다. 깔끔했고요. 보자. 나무 한 개를 부셨기 때문에 2,500원을 더 줍니다. 나무를 3개 다 부수면은 돈을 많이 주는데, 한 개밖에 못 부셨으니까 돈을 별로 안 줘요.
1이니까 너. 오케이. 일단 이렇게 원정 완료가 되긴 됐는데 돌아가면서 여기 있는 이거 두 개 거기다가 중간에 아이템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회수할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인카운트가 문제죠. 가보 어디 보자. 뭘 버리냐? 삽. 삽 버리고. 근데 진열장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열쇠로 커버 칠 수 있나? 열쇠 나 두 개밖에 없지 않나? 상자 두 개, 진열장 하나. 하나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쉔블러요? 아예 안 나와요. 그러네. 고런 아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해제. 아 콜렉터 나올 수 있겠다. 오케이. 쉔블러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콜렉터는 또 그럴 수 있다. 열쇠 하나 나왔네. 열쇠 문제 해결됐지만 진열장이 없네. 아무튼 여기는 두 개 상자, 저거 두 개 챙겨서 집에 가면 됩니다. 밥 먹고. 에이 근데 이거 뭐 베테랑도 아니고 챔피언커녕 베테랑도 아니고 견습에다가 첫 번째 보스인데 설마 이런 데서 죽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번 영지도 그렇고 이쁜이 세이렌을 한 번도 못 봤네. 해안만을 요즘 잘 안 가니까 세이렌을 볼 기회가 없네. 자 아무튼 파밍합니다. 파밍 팍팍해서 나갑시다. 요거 열쇠 챙기고. 오호. 자 갑옷 같은 걸 챙기긴 해야 되는데 이게 네 개 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자 이게 이제 뭐로 버릴까? 밥은 아직 안 돼. 아직은 위험해. 성수. 오케이. 성수 두 개. 자 올라갑시다. 이게 근데 왠지 성수 쓰는 거였던 거 같은 기분이 들어. 아 이게 진열장이네. 오케이. 진열장이 진짜 있었네. 내 기억이 틀린 게 아니었네. 세이즈렌이요? 자 증서 당연히 챙겨야죠. 약초. 오케이. 약초. 뭐야 웬일로 이렇게 인카운트가 마지막까지 없었네요? 운 좋은데 이거. 자 이거 챙겨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무난하게 잘 했고요. 돈이랑 밥이랑. 자 밥 같은 경우는 이게 8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5골드예요 그래서 40골드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밥은 다 먹고 돈 100원이 더 비싸기 때문에 요렇게 챙겨서 성수 먹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렇게 역병의사의 필수템과 거기다가 성과도 좋고 파밍도 잘했고 잘 해봤고요. 기병만 좀 좋은게 잘 떴으면 좋겠는데 최후의 발악 정확한 조준 사육장 3원과 조금 미묘하네요. 3레벨 2명 생겼고요. 1군이 일단 2명 추가됐습니다. 1군 2명 추가. 혼란의 마을 상태 좋습니다. 자 정신병원에 있던 애들은 다 낮춰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목록을 봅시다. 아 이제 슬슬 요렇게 베테랑 이상급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 이거 약간 이미지 바뀐 것 같다? 아 2열에 있을 때 이거 새로 생긴 거구나. 초기에 있던 아이템은 아닌 것 같은데 2열 회복 기술 게르 같은 쓰레기템 괴인. 됐고 얻으러 할 데 없네. 자 그렇다면은 이벤트를 보고 가야 되는데 여기는 조용한 묘실 저게 제일 만만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중간에 견습인데요 활성화하기 때문에 인벤토리는 좀 비울 수 있고 그렇다는 건 이럴 때야말로 바로 앵벌이 바티를 돌릴 때죠. 2레벨 또는 앵벌이 애들 재물집착이지? 오케이 너 안 써. 그리고 1군으로 쓸 광대 하나 만들어놓고 너랑 아 힐러가 없구나. 이러면 얘 빼고 로메넬 그리고 너 빠지고 뭐야 퀸시? 퀸시 그거 아닌가? 그 블리치의 그거? 파이소네 애들? 어쨌든 요렇게 돼서 요렇게 챙겨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자 질병을 치료할 애가 하나 있었죠? 반점열 요거를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1군 힐러가 저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병원 정신병원에다 쳐 넣어놓고 정신병 치료를 시킵니다. 가자. 레이널드가 그렇게 선호하는 캐릭은 아닌가 보네. 아니요 선호합니다. 선호하는데 좀 이상하게 쓸 기회가 없네요. 이상하게. 자 이런 파티면은 이거는 피날레. 아이고 왜 자꾸 빠지냐. 피날레를 한번 날려야 돼요. 그래서 요런 구성이 좋겠네요. 요런 구성 아니면 요렇게 해가지고 뒤로 빠지고 하나 하고
얘가 진격을 쓴다든가 쓸 수 있으면 요런 구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시다 맞아요. 아무튼 요렇게 된다고 치면은 디스마스의 머리를 여기다가 그리고 근접 피해를 여기다가 그리고 얘는 촉수 그 다음 치명타 그리고 방어 정찰 그 다음에 죽음의 일격 피해 증가 오케이 요렇게를 끼자. 근데 외과의의 부적은 대체 언제 나오려고 이걸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 바꾸고 여기서 일단 스감 당연히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 좋긴 좋은데 아직까지는 때가 아닌 것 같고 대단원 예전에는 이제 번역이 피날레였습니다. 그때 번역을 저는 더 좋아하는데 대단원을 찍고요. 원래 여기서 독주까지 찍으면 더 좋아지겠지만 안 찍어도 되고 그리고 주력은 당연히 스킬을 올려줘야겠죠. 스감 스킬 특히나 요렇게 해서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유물수집가가 있는 파티는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은 요렇게 데리고 가면은 아마 돈을 많이 벌어올 수 있을 거예요. 두 개 이거 하나 빼고 열쇠는 세 개 그대로 성수도 세 개 이게 또 중간 사이즈인데 비밀방의 기운도 조금 나고 하니까 요런 멤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